후거거든요. 후거인데 기분이 저도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 하다가 얘기 좀 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다 후 온 거죠. 아, 2차 가자. 2차 가는데 더 이게 적당, 여기다, 여기 와서 이제 절제가 돼야 되는데. 여기서 절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이게 확 해가지고 네, 이렇게 네. 이게 된 거죠. 네.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. 확 돼가지고 네. 먼저 집에 갔어요. 너무 추워서. 또 기억 안 나죠 또. 근데 그날 제가 정신을 좀 딱 차리고 네네. 이게 훅 오르는 거를 좀 절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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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딱 멘탈 있게 그렇죠. 했으면 그렇죠. 좋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. 근데 이 오빠 술 훅 떠가지고 먼저 집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처음에 만나는데 진짜 매너 있잖아요. 네. 우스워진 눈빛 그거 네.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더니 막 올라가지고 먼저 집에 가신 거예요? 먼저 집에 가신 거예요? 얼마나 예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전문용어를 까인 거야. 아쉬웠던 여배우분한테 영상문자 한번 하세요. 마음 접었는데 무슨 또 아이, 그래도 어, 그땐 미안해. 팬으로서 팬이에요. 아 저도 팬으로서 네. 팬으로서 네. 그땐 참 제가 미쳐가지고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집에 먼저 가서 아, 끝까지 다 분위기를 예전에는 참 그런 걸 잘했었는데요. 네네. 이게 안 되더라고요. 너무 봐서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네. 좀 이렇게 오버한 건데 죄송합니다. 다음 기회가 되면 잠깐만. 꼭 절제하도록 아니, 하겠습니다. 절제가 아주 큰 실수. 아, 제가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기절할 것 같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. 아, 눈 떠보면 집인 거지.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. 그래서 이제는 먼저 이제 얘기를 좀 술 취해서 먼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안해서 네. 술을 못 마셔. 아, 이해합니다. 이해합니다.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훅 이게 되니까.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그 신승훈 씨한테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럼 본인은 왜 결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? 안 한 거예요? 못한 거예요? 뭐, 네. 인연이 안 단 거예요? 네. 결혼하셔야죠? 해야죠.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. 네. 저도 뭐 신승훈 씨랑 비슷합니다. 눈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. 자칫 또 모든 게 20대 중반에 멈춰 있다 보니까 어머님을 봐서는 빨리 하고 싶고 근데 아직 좀 뜨거움은 남아 있고 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사한 집은 철저히 그 집에 오신 여자분을 위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, 네. 인테리어를 첫 번째 어떤 느낌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여자친구가 나가기 싫게끔 만들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소문이 출구 없는 집으로 설계를 했다.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문이 닫히면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. 뭐 이런 얘기가 한간에 떠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출구는 눈에 보이지만 네. 보이지만 나가고 싶지 않은 느낌. 아~ 그런 느낌으로 야, 이제 출구는 보이되 네. 나가고 싶지 않은 근데 아늑한 집이 아늑한 집. 좀 아늑하면서 좀 모던하면서 좀 세련되고 아~ 그러니까 뭔가 좀 안 가봤어요 유리 씨는? 아, 아직 안 가봤죠. 네, 네. 어, 바람 디뎌야죠. 아, 유리 씨가 뒤져주는 거. 어. 바람 뒤져줘요. 발을 뒤져주는 거. 유리 씨가 무속인입니까? 아니, 집 이사하면 발 뒤져주고. 가서 기운 좋게 만들고. 바람 뒤져주고. 수맥도 다 봤어요. 그래. 어, 상당히 좋아요. 가서 그 굿도 한번 해요. 근데 그게 이 수맥을 제대로 안 보면요. 그 기운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은 길을 가게 되는데. 수맥 기운이 수맥 좋기 때문에 좋대요? 전망도 좋고. 예, 다 봤습니다. 아파트인데 무슨 수맥을 따집니까? 고층인데? 아 모르시겠네요. 수맥은요, 수맥은요 비행기 위에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오~ 굉장히 그래요? 중요합니다. 예. 지금 출연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진지합니다. 아, 네. 왜냐하면 제가요 네. 이걸 좀 진지하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. 아 이걸 좀 뒤늦게 알았어요. 아 이 수맥 되게 중요합니다. 아, 정말 이 고생한 적 있습니까? 수맥 안 좋아서? 아 그럼요. 무슨 집터 고생?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무궁무진한 에피소드. 부모님하고 이제 함께 살 때 네. 이제 너무나 좋은 집을 네. 들어갔어요. 제가 이제 집에 대한 한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. 네. 네. 아 근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어.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. 그 층에 사는 분들이 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. 그 라인에 이렇게. 예.
근데 이제 저 아는 지인이